그냥 열고 있는 그 열고 있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그게 이제 일단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직접 돼야지 말로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아무래도 그게 내가 직접 들 때는 아우 이제 내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돼요. 그냥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하면 그게 사띠의 아주 고급스러운 사띠예요. 근데 왜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그게 그러냐 말로 된 걸 갖다 썰라고 하냐고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게 해버리면 그게 그거라고 지금 말한 거 그거라고. 그래서 그게 활짝 열어놓은 것도 그거고 이미 그렇게 하는 순간에 공간 속으로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는 자산 나올 때는 들어온 날아지는 대로 바로 실행을 해버려요. 그러면 더 많은 걸 알아줄 수가 있어요. 진작부터 그게 좀 됐으면은 알아지는 것도 더 많이 생겼고 더 많이 진전을 뺄 수가 있었는데 아마 자꾸 다른 거를 끼고 뭐 복원을 시켜야 된다는 둥 복귀를 시켜야 된다는 둥 이 사띠라고 하는 생각 어떻게 믿게 되지 또 유지가 되지 라고 생각 때문에 이게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걸 다 빼버리고 그냥 앉으면 들어오는 대로 앉으면 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것부터 이제 나가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더 많은 걸 알아진다고. 예, 말한 들은 그 보상도 받아야죠. 예, 내 견해가 강하면 또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왔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고요. 이제 지금부터 그 시험을 해요. 그럼 더 많은 걸 알아집니다. 그 과거에 말똥말똥 한 것도 다 한꺼번에 알아줄 수 있어요. 이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아무리 많이 듣고 하고 하더라도 근데 그게 책 보고 한다는 게 되겠어요? 그 얘기해주고 싶어서. 네. 책 보고는 안 됩니다.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데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데 생각을 일어나는 생각이 일어나는 마음하고 그걸 계속 아는 마음하고 완전히 이게 다른 마음이다라는 그게 그렇게 알아진단 말이야. 이게 지금 그 생각은 어떤 세간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걸 아는 마음은                                                                                                                                                                                                                                                                                                                                                                                                                              달라².².==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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성질이 있고요. 야는 그거를 끄는 것을 자꾸 내려치는, 이렇게 내놓는, 뒤에서 아는 마음은 그 끌어가는 걸로 놓아버리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고. 그런, 그런 성질로 보면 더 좋아요. 성질의 차이를. 그럼 더 좋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게 보여야죠. 보이면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어쨌든 경인도 똑같아요. 경행, 자선, 일상이 다 드러난다는 대로 시작을 하면 좋아요. 그냥 경행이나 일상이나 자선은 하나의 그 수행의 행태를 좀 구분해 놓은 것 뿐이지, 그 사띠는 마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걷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사띠 하잖아요. 일상을 하더라도 마음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선을 하더라도 마음이 하는 거고. 자선을 하든 경영을 하든 일상을 하든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해주면 더 많이 알아요. 더 많은 것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통째로 특성하고 자꾸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사띠가 날카롭게 예리하게 하면서 자꾸 그 알아지는 걸 자꾸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통째로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아까 같이 집중하는 거에는 그 나가 들어가고 그 법을 실제를 보지 못하도록 자꾸 가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예, 들어온 데 알아지는 데는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간성을 지향 그거하고 일치시킨단 말이에요. 아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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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안익자는 안익자의 특성, 안익자의 성품과 통찰의 특성이 아주 밀접해요. 통찰이라는 것은 지금 지혜가 나는 그런 시그널이거든요. 이게 그 통찰하고, 우리는 통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통찰하고 이 안익자하고 그 성질과 특성과 성품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비슷하다면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익자가 나는 시그널은 지혜가 나는 시그널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안익자를 자꾸 그 빠네띠적인 그런 세간적인 안익자를 자꾸 설명을 하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지혜로 지혜가 나는 시그널로 말하자면 신호로 사인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떼전에서야 돼요. 말씀하시는 분이 떼전에서야들은 그런 세간적이고 빠나띠적인 말씀 거의 안 하셔요. 그러니까 안익자도 있고 안익자도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수용을 왜 하게? 지혜가 나려고 하는 그런 안익자도 있고 안익자를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간적인 안익자도 있고 안익자는 다 알잖아. 빠나띠적인 거. 생로병사가 그거 아니야? 에빌로그가 그거 아니야? 세간적인. 그건 뭐 말은 안 해도 아는데, 우리가 태어나면, 남은 자라서 늙어서 이빨 빠지고, 눈도 어둡고, 지금 나 눈 어둡어 죽겠는데. 눈도 어둡고, 귀도 안 들리고, 막 보통 끼고 그러잖아요. 알잖아, 다. 그 사람 다 무상이라고 그러잖아. 어? 그 말을 안 해도 알잖아. 근데 그런 무상을 알 거야? 말 안 해줘도 나는 그런 빠나띠적인 무상을 알 거냐고. 그거 알아서 뭐해? 더 알아서 뭐해? 빠라마타적인 무상을 알아야지. 빠라마타적인 안익자 두꺼 안하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통찰적인, 통찰의 지혜가 나는. 그래야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행하는 이유 아니에요? 수행하는 이유나 수행하는 목적. 이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은 안익자 두꺼 안하타 삼법인 삼법인 노래를 하면서도 자꾸 표현은 세가적인 걸로 해. 두카도, 그래서 이제 사대께서는 두카 괴로운 것도 느낌이 들어, 괴로운 것이 있고, 그, 원하고 바라고 기대할 수 없는, 기대하지 않는 그런 아주 그, 번뇌가 없는 진면목인 두카가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고와 고멸 그거를 그 빨리 오는 다 두카라고 하거든요. 그건 내가 이해를 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면서요. 고와 고멸만 말씀하셨다면서. 앞에 그 고는 그름의 고고요. 그름의 고도 나중에는 지혜는 그 고제로 볼 수 있습니다. 고성제 집제로도 볼 수 있고 고집제로 볼 수 있습니다. 사승제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름의 독학 아니죠. 그야말로 노블, 고귀한, 성스러운 독학의 진리죠. 그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안익자 독학 안익자를 빠라마타적으로 이해를 하면 그게 바뀐단 말이에요. 오래 해줘야 돼요, 선생님. 이것저것 아래하게 참 많습니다. 이게 책만 보고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절대적으로 자신의 티처하고 수행을 갖는 저거를 인터뷰를 받으면서 해야지 참 어렵습니다. 사도님께서, 스승께서 말씀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몰라서. 내가 현재는 어떤 말씀을 해줘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저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말씀 자꾸 드려야 돼요. 사도께서 인터뷰한다고 하면 길을 쓰고 가서 드려야 돼요. 내가 인터뷰할 거리가 없어도. 근데 우리 세우민의 그 스타일은 너무 좋잖아요. 그 단체 인터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터뷰가 없어도 들을 수 있잖아요. 딴 사람 거 듣고, 내가 몰랐던 건데, 저기서 나오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독대어는 인터뷰는 뭐또그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이런 점이 또, 미약하죠? 시어민의 수행법의 가르침은 정말 인터뷰마저도 버릴 게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단체 인터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 수행은 내 수행으로서 하는 거지만 딴 사람이 인터뷰하는 것도 참고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인터뷰를 하는가도 알아야 되고. 나도 처음에는 인터뷰 뭐할줄 몰라갖고 정말 애터졌어요. 노이로제가 걸렸다고. 스캣더라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인터뷰가 터진 게 이제 체험이 돼가지고. 그걸 인터뷰를 하니까. 그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죠.